수혈의 극한 할때 정말 열심히 잔소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하나 다 따졌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은 그만큼 가벼운 거죠. 알겠죠? 이 리밋이 잘 되어 있으면 미분 계수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20번, 21번에 들어가는 미분 계수를 이용한 그래프 그리기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 9구단 외울 때요. 2단 외우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2, 1은 2, 2, 2는 4, 2, 3은 6 외울 때 계속해서 2가 한번 있어서 2야. 2가 두번 있어서 4야. 2가 세번 있어서 6이야. 계속 가르쳐야 돼. 이게서요? 그게 교과 과정에 딱 들어 있어요. 이 평가원에서 만들어낸 교과 과정이 초1부터 고3까지거든요. 그 각각의 단원들을 평가원에서 다 결정하는 건데, 그 이만한 두꺼운 책을 쭉 훑어보면, 9구단에서 배워야 되는 게 그거야. 2가 3번 있어서 6이야. 근데 9구단 전에 더하기를 배우잖아? 가끔 더하기가 익숙해지기 전에 2를 3번 더해. 그게 6 되는 거. 2번, 1을 4번 더해. 그게 8 되는 걸 더하기 해서 가르치는데 가끔 초딩들이 선행을 해. 우리처럼. 그럼 얘들이 2가 4번 더해져 있으면 2, 4, 8 이래버린다고. 그럼 걔는 2가 4번 더해져서 8이 되는 그 과정이 없이 뛰어 넘어가는 거죠. 그런 애들이 결국 수학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 교과 과정의 연결 고리 끝에 뭐가 딱 있냐면 수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가르쳐주는 교훈들이 너무 중요한데 어설픈 선행으로 거기를 뛰어 넘어가서 그 파트에 있는 문제를 야, 쟤는 아주 특이하게 잘 풀어버려. 이게 결국은 수능은 망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야. 이미 여러분들은 고3이 돼버렸기 때문에 삼촌들 이모 나이가 되고 있나? 그쪽까지는 아닌가?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 아, 있을 수 있겠다. 막둥이, 늦둥이 있으면, 그죠? 3살, 4살은 없는 거지, 우리가. 그치?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초등학생들 이렇게 보면, 그 초등학교 엄마들 막 이렇게 보면 교과 과정을 이렇게 선생님이 갖고 있는 평가원 교과 과정이 초1부터 이렇게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뭘 제대로 못 배우면 어떤 문제를 풀때 멈칫멈칫 하는데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초등학교 엄마들의 이슈는 그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학교 1학년 성적이 잘 나오나? 중학생 때 이슈는 뭐야?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 거기까지만 보거든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초1 엄마들이 이렇게 공부했다 그랬더니 수능까지 잘 보더라 하는 고3 엄마들하고 대화를 못 하는 거야. 단절돼 있죠, 거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선행시키고 때려시켰더니 결국은 고3에서는 망해. 이 얘기를 못 들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 단절된 고 안에서 유행을, 그 안에서 유행을, 그리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의 열풍 속에서 또 이용을 당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 여기서 우리의 교훈은 뭐냐면 그 단원에서 강조하는 기본 개념이 진짜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게 한발 얹어 한발 얹어서 나중에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선생님이 잔소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선생님 나는 AM, BM 그냥 예측해서 빠르게 풀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풀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까지만. 근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킬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잔소리 하나하나 그래서 에센스 개념할 때이 겨울의 강의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알겠죠? 그래서 계속 복습하고 개념 재정리하고 아까 싸우자 했던 네 명 개념 재정리 다음 주엔 지켜보겠어. 알겠죠? 내 절대 개념을 재정리할 수 없는 나는 아주 독특한 인간이다. 그럼 나한테 따로 얘기를 해. 알겠죠? 대화를 통해서 내가 판단해 볼게요.